네,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2분기에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서 업계에서도 이제는 스토리 그리고 모멘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으로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중국과 관련해서 스토리가 유효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지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로닉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매출 대부분은 중국 그리고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만 올 2분기부터는 유럽향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 하반기에도 중화권과 유럽 중심으로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긍정적인 내러티브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 8월 초에 매출 4조 원대 중국 그룹인 신생활 그룹으로 이 홈 뷰티 기기인 홈세라가 20억 원대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는데요. 이 2주 만에 다시 한번 2차 수주가 진행이 됐고 1차와 동일한 양의 수주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연내 다시 한번 3차 수주와 관련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수주가 잇따르면서 오는 24년까지의 수출과 소모품 이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률도 34%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는 25년까지의 영업이익은 어떠할지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년을 기준으로 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올해보다 41% 증가하면서 63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는 60% 추가적으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모멘텀을 안고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줬는데요. 일단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고 가격은 2만 원대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30%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로닉 전장에는 조금 강하게 가격이 흔들렸습니다. 8%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줬는데요. 1,24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행히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가까운 상승불 보여주면서 1,54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네, 중국의 키워드가 유효한 또 다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맥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이 중국 쪽 법인인 코스맥스 이스트의 유상감자와 관련된 공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현재 코스맥스 이스트의 주주는 코스맥스의 지분이 88%고요. 네, 재무적 투자자가 현재 10%로 구성 비율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 이 재무적 투자자 지분을 대상으로 차등 감자를 진행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유상 감자 직후에 코스맥스의 비율은 97%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유상 감자 재원 확보 방안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 가치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맥스가 지난 2019년부터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왔는데 지금까지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감소, 해소가 되면서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 추가적인 공시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기존과 동일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18만 5천 원 선을 유지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1.5% 정도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14만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에 마무리했던 가격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